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 주오신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오늘 끝 시간이죠. 20장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이죠. 부활하신 저녁에 열 제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이제 찾아가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달랐다 라는 부분을 같이 또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때 이제 열제자가 있었을 때 도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도마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오셨을까? 이 열한 제자가 있을 때 이제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을까? 누구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야, 도마 때문에 찾아오셨구나. 도마의 말, 도마의 말들을, 생각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구나. 예, 이게,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는 틀에서 이거를 보면 도마가 의심했구나, 뭐 이렇게만 보이는데, 근데 그거를 넘어서 도마가 의심하고 있고, 도마가 갈등하고 있고, 도마가 어려워하고 있고, 도마가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도마가 의심이 많다라고 했는데, 도마가 의심한 부분들을 찾아보면 되게 합리적입니다. 비합력, 뭐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할 만큼 그렇게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의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의심은 당연히 인간이면 다 할 수 있는 의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열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여인들의,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죠. 믿지 못한다는 건 의심한다는 거죠. 의심을 확신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올라와서, 그것도 그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와서 얘기하고 만났다고 하니까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지 못하죠.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도 의심 많은 제자들이라고 정의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죠. 보지 못했으니까, 백문이 100번 들어도 한번 본 것만 못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한번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고 믿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제자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 보이셨어요. 자, 근데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내리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이 대위임 명령을 내리실 때 그 앞에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열한 제자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저기에는 도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확신해요. 이 믿음의 고백도 있고. 그러니까 열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도마를 포함한 열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도 예수님이 저게 이제 승천하는 분위기이시거든요. 이제 부활 후 40일 계셨는데 그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후반부가 되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 믿음도 확신이 그렇게 뭐 예, 어떻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만약에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라고 정의해야 된다면 나머지 열 제자들도 의심하는 제자라고 정의해야 된다라는 게 맞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도마의 의심은 굉장히 합리적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열 제자는 어쨌든 믿든지 안 믿든지 열 제자는 예수님을 봤어요. 눈으로 봤어.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뭐 하도 안 믿으니까 먹을 걸 가져와라. 먹는 액션도 취하시고 주님께서 아주 시청각 재료로 제자들이 믿음을 일으키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살과 피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면서 설명도 자세히 해주셔요. 병행 본문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도마는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주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발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합리적이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이렇게 성령을 체험해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주님이 계시다라는 게 남들이 있다니까 있는 거고 그냥 뭐 다 같이 그냥 있으니까 이렇게 문화적으로 믿는 거지 이게 확신 있게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고난 오면 의심하고 어려움 오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있지 그게 생명처럼 이렇게 확신 있게 나오질 않아요. 똑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다. 예, 도마가 의심 많은 게 아니다.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예, 그래서 도마의 이것들은 되게 합리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도마가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주님의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할 때 이 목소리를, 이 소리를, 그러니까 이 생각, 이 목소리 이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저 여드레를 지나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여드레를 지났는데도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보세요. 2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게 인사인데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근데 이게 열제자가 있을 때 처음 찾아왔을 때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문이 닫혔고 여기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 문들이 닫혔는데는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문들이 닫혔다라는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문을 잠갔다는 의미겠습니까? 두려워서 문을 잠근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난 것과 두려움이 사라진 것 사이에서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예, 불안 속에 있는 거고. 아니, 물론 도마는 의심 속에 있는 거고. 쟤네들이, 저 열 명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진짜 맞아? 진짜 본 거 아니야? 이게 뭐 환상 본 거 아니야? 뭐 영을 본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의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세상이 무섭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염려, 근심, 걱정은 그대로 있더라. 우리랑
도찐 개찐이더라. 우리들도 생활하면서 다 찾아오잖아요. 예, 염려, 근심, 걱정 다 똑같다. 근데 그걸 주님이 아신다. 저 이게 감동인 거예요. 예, 이 부분이 감동인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셔요?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 주님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기억하고 계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다 우리 이게 코람데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의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피상적인 그런 사실들이 아니고 실제인 거야. 주님이 우리 다 지금도 우리 생각을 여러분 진짜 이거는 예, 이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인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몸부림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여건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시고 나타나시잖아요. 이거 왜 나타나죠? 저는 이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걸 책망으로 보지. 아니 물론 책망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책망으로 보지 않고 주님이 도마를 만나주셔서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 이게 감동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왔잖아요. 이거 믿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못 봐. 그러니까 돌아가셨고 지금 의심하는 거는 주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의심하는 게 아니고 죽으신 주님이 살아났다라는 걸 인간이 보지 않고 사실 지금도 죽은 존재가 살아난다. 너희들 나중에 육체가 영원한 변화체로 이렇게 너희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된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은 영화체로 된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실제로 믿는 사람이 진짜 믿으시죠? 진짜 믿어요. 이게 도마의 마음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도마의 마음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이렇게 가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제 구원 얻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적 시스템 아주 그리고 이건 사실이지. 근데 그런 게 진짜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 반신반의. 이게요. 인간은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야. 의심 많은 존재야. 다 못 믿어. 근데 그러한 나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로 만나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이끌어주시고 또 내일 하루도 또 하루도 이끌어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이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의심이 이렇게 많아. 근심 염려가 이렇게 많아.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사는 인간이 몇 명이나 돼요? 예?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그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극소수예요. 0.1%나 될까? 100%의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 100%라면 0.1%나 될까? 그런 거 없는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은 없겠죠. 그분들도 싸우더라고. 근데 말씀 보니까 다투고 싸우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없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이 심령을 뒤집어 보세요. 드글드글해. 아주 그냥 드글드글해. 다 똑같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뭘 주시는 거예요? 이 도마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그렇게 만나주시잖아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 근심될 때 그냥 기도에 응답 주시고 탁 성령으로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 주시고 또 이렇게 만나주시고 가슴에 감동 감아주시고 그래서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자, 여기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도마가 이제 주님 만나고,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예,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서 이게 마치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진짜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용어가 이 문장이 그의 문장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었느냐? 오케이. 잘했다. 칭찬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잘 보세요. 문장을 보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도다? 복되도다.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던 그 이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계셨어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누굴 전도를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훨씬 더 많아요. 본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500문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몇십억, 몇천만, 몇만 명 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달해서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육체로 계시는 나를 보고 믿는 것, 그것도 믿음인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육체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사라지고 뭐를 통해 믿는 자들? 영을 통해 믿는 자들. 와, 그게 복되도다. 뭘 통해 믿는 자들이요? 영을 통해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로 계신 분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도 뭐 하다는 거예요?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지 않고 믿는 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믿을 수 없는 존재야. 죽은 존재야. 사실은 정확하게는 죽은 존재야.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의 선물로 뭘 주셨어요? 믿음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 환난당하는 자들,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주님께서 정말 각 처소에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 가운데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둔촌동 조각구름이 폭포수가 돼서 쏟아지고 우리들 가운데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믿음이 더 충만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